이렇게 두시고 엄지손가락을 여기 가볍게 올려두시고 각도 자체는 니퍼가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날에 힘이 갈 수 있도록 앞날로 무게중심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각도는 앞날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좀 기울여주신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으실 때는 손바닥에 두시고 엄지를 날 앞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날에 무게중심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게중심을 두시고 안쪽으로 내 쪽으로 각도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케어를 해주시면 큐티클이 잘 잘립니다. 하고 반대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을 앞에 두시고 내 쪽으로 틀어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케어 영상 자세히 해놓은 게 또 있어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니퍼를 사용하실 때 잡는 법과 각도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날에 무게중심을 주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 앞날에 무게중심 주시고 내 쪽으로 살짝 틀어줍니다. 니퍼를 딱 처음에 잡으실 때 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각도를 사실은 케어를 할 때 니퍼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도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각도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다 하시면 그때는 뭐 자유롭게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잡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퍼는요. 보시면 날 있잖아요. 이 날이 밑으로 가야겠죠. 그래야 큐티클을 자를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큐티클이 잘리지 않겠죠. 이 날이 밑으로 바닥으로 가게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 위에 올려두시고요. 이 네 손가락은 이쪽 손잡이를 까딱까딱 할 거고 이 엄지를 날 바로 위에 갖다 둡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니퍼를 잡는 방법입니다. 해서 까딱까딱 하실 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니퍼 날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가 아니라 케어를 하실 때는 살짝 반 정도 오므린 상태로 이 네 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오므린 상태에서 케어를 해서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체적으로 폈다, 잠궜다. 폈다, 잠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짝 반 정도 잠궈준 상태에서 가볍게 힘을 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폈다, 잠궜다, 폈다, 잠궜다 하시면요. 큐티클 모양을 자르실 때 예쁘게 잘리지 않고 각이 져요. 그래서 살짝 잠근 상태에서 부드럽게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해주셔야지 예쁘게 큐티클 라인이 잡힙니다.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로 큐티클을 자를 때에는 자를 때의 니퍼 각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퍼를 편한 자세로 잡았다 하시면요. 이제 큐티클을 케어할 때 각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각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뒤에 날 부분을 보시면요. 케어를 할 때 사용하는 날은 이 끝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니퍼를 편하게 잡았다면 이제 니퍼가 케어하는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각도 각도가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잘 설정이 되어야지 큐티클이 깨끗하게 잘리고요. 큐티클 라인 말고 이 위에 살 피부 겉면을 자르게 되면 그때 이제 거스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지 거스름이도 없이 잘 케어를 할 수 있고요. 니퍼를 잡고 있는 손 말고 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살짝 살을 눌러주고 큐티클 라인이 잘 보이도록 눌러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엄지로 이렇게 살을 살짝 들어서 안에 숨어있는 큐티클도 찾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손톱 가까이에 그리고 이 살 부분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검지가 움직이면서 다치지 않도록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아까 설명했듯이 니퍼를 잡으신 다음에는요. 니퍼의 날을, 앞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엄지가 여기에 붙어있는 이유도 무게중심을 니퍼 앞쪽에 두기 위해서거든요. 앞쪽으로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각도는 내 쪽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트시면 큐티클이 정확히 잘리지가 않아요. 각도는 내 쪽으로 틀어주는 게 맞고요. 여기 보시면 지지할 수 있는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틀었을 때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그 각이 손톱 표면에 만나면서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니퍼를 사용해 주신다면 케어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각도의 감만 찾으시면 되고 처음에 니퍼를 잡으셨을 때 내가 편하다 정도의 감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니퍼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정석대로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해보시고 감을 찾고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시면 더 편한 방법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변형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퍼를 관리하실 때 내가 니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뻑뻑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케어를 다 하고 나면 내가 이쪽에 손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니퍼가 부드럽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좀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하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날 뒷부분에 이 부분에 오일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오일을 발라주시면 요 안에 스며들면서 좀 뻑뻑했던 부분이 부드러워지게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안에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고 또 뻑뻑해지는 이유가 요 사이는 저희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녹이 슬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녹이 슬었다 하시면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면 저희가 거즈 같은 걸로 요 사이를 이렇게 오일을 묻힌 다음에 닦아줍니다. 닦아주시면 녹도 닦이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오일이 스며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닦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근데 요거는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니퍼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보다 뻑뻑해졌지? 라고 생각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용하시는 오일은 그냥 저희가 네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오일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일은 전용 오일이 사실 있긴 하지만 셀프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갖고 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오일이나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네일에 쓰는 오일도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 오일을 이렇게 넣으셔서 뻑뻑한 것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부분 틈새에 녹이 슬었거나 더러운 부분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